굴벅차가 여기요. 저 터널로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잘못 알려줬어요. 그래서 옆으로 빠졌어요. 잘못 빠졌네? 그럼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다시 올라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여기는 일방통행 길이죠? 속도가 좀 있네요. 이렇게 가다가, 아이쿠! 아이고,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속도를 좀 줄였어야 되는데, 그냥 가다가, 저 어린이 통학버스, 아이고, 거울 있을 때 거울 좀 보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난쭉 올라가려는데, 굴다리에서 나온 차랑.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굴다리 차가 조금 더 먼저 나오네요? 여기서, 이렇게. 경찰에서는 일단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 될것 같대요. 근데 지방경찰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내릴 거래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굴다리에서 나온 노란 스타렉스가 더 잘못했습니까? 저도 램프 구간이죠. 램프 구간에서 요 위로 올라갈 거였어요. 이쪽으로 쭉 올라갈 거였어요. 직진한 블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노란 스타렉스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 있습니다. 좁은 램프 구간에 직진한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98% 있습니다. 상대는 왕복 2차로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고 왕복 2차로인데 나는 차한 대밖에 못 가요. 대로소로예요. 이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요 변호사님, 상대 차가요 똑바로 못 가고 약간 틀어서 가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여기서 이쪽으로 지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상대는 약간 이렇게 해서 가야 돼요.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연결된 살짝 커브길이죠. 요쪽은 왕복 2차로, 요쪽에는 좁은 길.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넓은 길 우선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박차는 저는 제한 속도가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제한 속도 없어도 저렇게 세게 달리면 안 되죠. 넓은 데를 통과해야 돼요. 그럼 안 보이면서 나올 수 있잖아요. 물론 안 보이는 차도 스타렉스도 이쪽에 거울을 봤어야 돼요. 여기 거울이 뒤에 있어요. 이 거울, 요 거울은 서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울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누가 더 노력해야 될까요? 좁은 길 차가 더 노력해야죠. 이번 사고는 대로소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로 소로 개념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블박차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이런 곳은 시속 30 정도로 갔다가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스타렉스가 더 넓은 길이고요. 조금 선진입이에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70대 30 정도 볼수 있어요. 근데 속도 때문에 어쩌면 70대 30보다 블박차는 조금 더 크게 볼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5세 이에 투표해 볼까요? 네, 투표해 주세요. 변호사님. 스파크 입장에서는요, 반사경이 있는데요. 상대 차가 반사경 본 제가 보였을 텐데요. 그거는 블박차도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거 모두 다 감안해서 블박차가 빨랐습니다. 블박차 점은 한70 정도 되어 보이네요. 여기서 진입금지는 이쪽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지, 이쪽으로요. 왜? 여기서 내려가야 되니까요. 내려가서 여기서 직진할 수 있지, 차 없으면은. 뭐 우회전만 되나요? 직진금지 없는데요? 갈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렇게 가는 차들, 여기서 나오는 차들이 있으니까 건너가기 전에 조심해야죠. 그래서 요걸 보고, 차 없네? 이렇게 가면서 여기 또 시야 보다 여기서 차 없네? 그럴 때 가야죠.